시가이밍 대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같이 만난 다음에 국힘과 언론에서 어마어마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김기현은 이재명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건 마치 우리가 윤석열한테 일본 총독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똑같이 인용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상황이 다른데. 네, 어쨌든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일단 한 얘기가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 했어요. 배팅. 네. 중국이 진다에 배팅을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좋지 않다. 할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은 뭐 동조를 했다느니 뭐그 영상을 올렸다느니 나라 빨아먹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맹문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까? 일단 이놈들은 미국에 대한 과잉 충성에 완전히 인이 박힌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재명이 미국에 찾아가서 알랑거리는 것도 싫죠.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에 가서 중국 대사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일단 흥분한 게 있을 거예요. 중국을 네.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중국 대사를 왜 만나냐. 우리가 지금 조폐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근데 배팅이란 말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많이 했던 말이죠. 미국에서. 네. 뻑하면 미국에 있는 관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싱하이밍이 지는 쪽에 배팅하지 말라 했단 말이죠. 패하는 쪽에. 그러니까 미국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 질 거다. 미중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그쪽에 배팅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조언을 해준 거거든요. 기분 나빠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아니 지는 쪽에 걸지 말아요. 미국이 어차피 지는데. 왜 찔린 거야? 뻔히 보는데. 이거 아주 그래, 고가의 찔하시죠. 그러니까. 맞아요. 고급 찔하시죠. 고급 찔하시죠. 이제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 듣고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두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미중 간의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어디가 패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아, 단호하게. 그 남의 나라 야당 대표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한테 미국이 진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미국에 배팅하지 마셔. 근데 바이든은 뭐라 그랬어요? 승패 얘기를 전혀 안 하죠.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지 마라. 아, 약간 다르구나. 미국 이긴다는 얘기는 못해. 네네. 자기들이 봐도 못 이길 것 같거든. 아, 내 편 말고 배팅하지 마라. 이런 정도구나.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 편 들어줘. 우리가 무너져서 완전히 이제 침몰하더라도 반대편에 배팅하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 네. 그럴 힘은 있다, 우리가. 중국을 이길 힘은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거 보면 중미 대결에서 자기네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들이 봐도 불리하거든. 네. 시뮬레이션 해봐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불리해졌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지금 화해하고 싶어하는 약간 유화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블링컨이 가가지고 지금 네. 네, 대화하자고 이제 알람방구 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도 정상회담도 하자. 이 미국놈들이 저 자세로 막 기어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잖아요. 유리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중국을 밀어붙였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분위기가. 자기들이 불리한 거야. 뭐 마크롱 같이 자기 개라고 생각했는데 이 개가 말을 안 듣고 중국에 가질 않나. 미국 우리는 하수인이 아니다 그러질 않나. 뭐 그리고 자기네들이 소나기에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이 다 중국 가요. 네. 막 브릭스에도 가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미국도 자기도 중국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네. 이제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화에 대해서 거칠게 밀을 붙이다가 지금 뒤로 빼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아저씨와 이 국힘당만 지금 관성이 걸려가지고 뒤로 못 빼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워. 그런 방법을 거 몰라. 네. 후퇴를 몰라. 형님들은 이미 후퇴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미국 내부에 지금 문제가 복잡한 게 미국의 네오콘하고 금융자본은 중국을 몰아붙이고 싶어해요. 여전히. 왜냐하면 얘들은 중국을 굉장히 미워한단 말이에요. 네. 전쟁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오콘 입장에서. 또 금융자본 입장에선 중국이 자본하고 금융시장을 개방을 안 해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돈을 뺏어먹을 수가 없어. 아 그러네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요구했는데 중국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밀어붙인 측면이 강한데 문제는 IT 산업 쪽입니다. 거기는 중국 없이 할 수가 없어요. IT 산업은 중국 없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요즘 게임하는 애들 다 알잖아요. 엔비디아. VJ 다 엔비디아만 쓴단 말이에요. 네네. 뭐 인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갔죠. 이번에 시진핑 만났어요. 그리고 머스크, 첨단 산업. 이런 애들은 다 지금 중국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이러면 안 되거든. 애플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안 되고 중국 관계 악화되면 안 된다는 쪽이고 이쪽 금융자본가하고 네오콘은 중국을 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 미국 안 해도 복잡하네요. 네네네. 자본가끼리 싸워요. 아 그래서 그 고판은 또 대화로 가고 그렇죠. 한판은 지금 싸우자고 하고 네, 이런 거군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첨단 산업 쪽 형님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 자꾸 가까워지니까 한국도 미국 말 그만두고 우리 중국이랑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을 보인대요. 기업들은 그렇죠. 네, 기업들은. 근데 윤석열 정부만 오로지 중국 대리인. 우리도 반으로 나뉜 거 아니 그러면? 기업들은 또 이제 그 미국에 중국과 화해하자는 그쪽이랑 같은 입장이고 싸우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얻을 이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가들 힘이 좀 약하죠. 아 그렇구나. 네, 미국은 자본가들이 되게 우리는 센데. 우리는 자본가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죠. 있긴 있는데 매판 자본가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키운 자본가들이고. 대부분 주식이 다 외국 자본으로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외국은 자본가들이 커서 국가를 먹었잖아요. 네. 고전적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은 자본가들이 성장해서 국가를 먹은 게 아니에요. 국가를 따로 미국이 관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친미 사대분자들을 키운 거예요. 네. 재벌도 그 선에서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 한국 정치를 완전히 정확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집단, 네, 윤석열 집단은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뭐 불일치하고 그러진 않지만 기업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자본가들은. 미국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정말 신봉하는 사람이면 네.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반자본주의 세력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은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나중에 딴 데서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망하든 SK가 망하든 현대가 망하든 관심 없는 거예요. 네. 미국한테 잘 보여서 자기 정권만 계속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때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반중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게 있는 거죠. 당연히. 친미 친일로 국민적 분노를 엄청 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염수 문제라든가 네. 이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막 때리는 건데 얘들이 이렇게 중국이 만만해 보이나 봐. 그렇죠? 참 재밌는 애들이에요. 언제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되게 우습게 보이나 봐요. 윤석열 집단한테는. 막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네. 우리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랑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북김당원들이 하고 있던데. 일본하고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좀 이런 현중 반중 정서가 실제 네. 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혐중이 언제부터 심해졌습니까? 언제부터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적대 국가로 간주하고 네. 적대 정책을 취하는 시기부터 한국에서도 혐중이 시작돼요. 아, 여론전을 펼친 거네요. 세계 매스미디어를 거의 이제 지배하는 나라라고 봐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과거에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제기한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에는 없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도 조작이 많은데 더 나아졌겠죠. 있었더라도 지금. 과거가 더 심하면 심하지 지금 심하겠냐고요. 근데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끌어당길 때는 그러니까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중국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개방시키고 국교 수립하고 소련 무너뜨리려고. 그때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80년대, 80년대 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인권 문제니 뭐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전혀. 오히려 일단 태어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좋게만 얘기했죠. 네. 근데 그때는 주로 표적이 어디였냐면 소련이에요. 네네. 소련을 악마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헐리우드 영화 봐도 그 당시엔 다 나쁜 놈들은 소련 놈들이고 사회주의 나라들이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자마자 중동으로 넘어가요. 네. 잠깐 이제 그 언더시즈 3에서 북한 잠수함 나왔다가 이게 영화의 흐름으로 보면 알잖아요. 미국의 적이 누군지. 나와. 그러니까 소련으로 계속 나오다가 잠깐 007이니 뭐 이랬는데 북이 자꾸 나왔었어요. 북한이 잠깐 핵 위협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너무 세니까 이제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동으로 넘어가요. 그다음부터는 다 나쁜 놈들은 중동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러다가 그 이후에 중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쁜 놈들로. 물론 일본은 또 좋게도 나오지만 나쁜 놈들로 나오고 일본은 우호적으로 나오고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대 정책을 취하겠다. 중국을 봉쇄하고 무너뜨리겠다. 이 입장을 취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중국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게 한국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이 중국 때리기를 엄청나게 하죠.
거기에다가 일부 이제 그런 어떤 선정적인 보도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수출한 김치를 뭐, 네. 뭐 쓰레빠 싣고만 뭐 맨발로 들어가서 했다든가 뭐 그런 거. 근데 사실 그런 업체들은 딴 데는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네,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걸리면 이제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흥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무슨 문화적으로 엄청 낙후하고 네, 더러운 네. 그런 민족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나한테도 있는 것 같아.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낙후된 건 맞아요. 중국이 약간. 그렇지만 미국보다 낙후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문화적으로. 그렇죠. 진짜 이렇게 환타지를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가본 분들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아, 미국. 그럼요. 미국이 그렇죠. 일단 문화적으로 낙후됐다는 거는 걔들은 문제 생기면 결투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조닉에서도 결투해요. 결국 네, 네.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무식한 방법이 있어요. 30보 뒤에서 빵. 진짜 서양 사람들 그걸 결투해서 해결했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중국도. 일본은 하잖아요. 네, 일본 하죠. 무사들 네. 대결. 그래서 무사들은. 이제 미국, 일본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약간 제국적인 성향이 네, 힘으로 나오나요? 힘으로 해결하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은 적어도 그렇게 해결한 적은 없어요. 그러네요. 문제가 있으면 포청천 해결하든가 뭐 이런지. 포텐테. 아, 뭐 법을 해결하든 도덕을 그러네요. 해결하든 뭐 그러지. 네네네. 막 그래 30번 뒤에서 한 방씩 화살 날려서 지는 이기는 놈이 이기는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화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더 무기해야지 뭐 중국이 무기합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너무 때리는 거죠. 이것저 과도하게. 네, 과도할 정도. 과장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막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네. 승무원. 뚱뚱한 여자들은 못하게 한다. 뭐 아주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어디 중국에서요? 아니 우리나라 보면서. 네. 중국 놈들 나쁜 놈들이다. 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여승무원, 비행기 여승무원 뚱뚱한 사람 못 봤거든요. 없죠. 근데 우리는 아예 안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뽑은 다음에 몸 관리 안 하면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텐데, 그 명시했나 봐, 어디 중국 쪽에서. 뚱뚱하면 자른다, 이런 식으로. 네. 그때 그거 갖고 막 미개하다, 인권 탄압이다,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일부 그런 모습들을 네네. 과장하고 왜곡해서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럼요. 네. 비슷비슷한 문제가 다 있죠. 근데 중국 거만 유독 부풀려서 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싫어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보도된 걸 보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싫어하다 보니까 네. 혐오 의식 같은 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근데 그게 진짜 10대랑 20대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만연해 있어요. 그럼 중국 놈들, 북한 놈들 욕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정서를 어떻게 사라지게 합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게임에서 중국 애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다 중국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중국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아니 근데 게임을 진짜 많이 해. 진짜로. 막 그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토 같은 거. 네. 그 불법으로. 그런 거 많이 하죠.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어떻게 합니까? 뭐 중국도 좋아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왜 중국이 그렇게 미운지 이거를 좀 냉철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지금 피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중국이 네 맞아요 뭐가 있어요? 중국이 뭐 우리나라의 군사기지 갖고 있어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날리는 거? 근데 미세먼지도 그 중국 황사 때문이 아니라면서요?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한 과장이죠. 네. 아 진짜? 네. 네. 그것도 원래는 이제 산업 공장들에서 나오는 그 연기나 이런 거 먼지가 훨씬 많이 나오고. 네. 아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구 환경 오염은 중국 이전에 선진 자본주의라고 하는 서구 사회가 다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영국과 네. 네. 미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 문제에서도 지금 대립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유럽 나라들은 지네들은 마음껏 배출했거든요. 네. 공해를. 그래놓고 지구의 환경 문제가 서지니까 이제 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경제 개발 이제 끝났다. 경제 개발 하지 마 이제. 한참 경제 개발 시작하는 나라들한테 너희들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조약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후발국들은 미치는 거죠. 우리 경제 개발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지금 환경을 걸고 자꾸 우리를 못하게 한다. 그럼 지네가 돈을 많이 내든가 환경 문제를 그렇죠. 지구를 많이 망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다리 호도차기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국익을 해치는 면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독립국가니까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데 미국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괜히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다라는 점 알아야 됩니다. 취직이 안 된다면서 중국 욕하면 안 돼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중국이나 이제 이런 많이 동남아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 차별,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업을 잃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유럽도 이민자들 적대시하는데 하층 사람들이 이민자들 때문에 가해진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불평등하게 부를 독점해서 그런 거지. 네.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민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청까지 설립해서. 네,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겠죠.